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까지, 일요일인데 새벽까지 돈 눌러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말리포에 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같이 어그레시브를 타던 동생이 새로 스케이트를 스폰 받았다고 해서 촬영 좀 해주려고. 그러면 한번 말리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 없겠다. 아, 이렇게 돼 있었어? 네가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봤을 때는 이렇지 않은 줄 알았어. 아, 여기요? 반짝반짝. 조던 스타일이잖아. 네, 조던 11인가 그거 디자인. 맞아. 그래서 그건지는 모르고 새로운 거네 이랬는데 오늘은 요거를 새로 받았으니까 촬영을 한번 해봐야지. 잠깐만. 모자라도 쓰고 올걸. 얼굴이라도 덜 보이게. 인상 쓰기. 오토바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 헬멧? 여기서 어쨌든 걸고 오잖아. 그럼 여기서 좀 힘을 빼봐. 어이구, 나쁘진 않긴 한데. 태빈이 형 때문에 타는 것보다 표정에 더 신경 쓰겠어. 잠깐만. 아. 그나마 아직까지 두 번째 게 제일 낫긴 한데 머리를 풀고 타는 게 더 나을라나? 풀고 한번 타자.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아지런히 있어가지고. 그러네, 바람이. 차라리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차 촬영 끝.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저 하늘에 이 구름들이 여름에는 딱 불타게 돼 있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세팅하고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Few moments later. 제 스턴트 스쿠터가 정비를 하도 안 했더니 지금 베어링이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막 소리도 엄청나게 나고 지금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국 친구들 탈 때 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좋다고 해서 좀 풀로고 타잖아요. 거의 뭐 베어링 3개월 안에 다 망가집니다. 지금 저도 이게 계속 풀려가지고 조금 조이고 탔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리포 타기 전에 조금 정비를 하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바퀴가 벌써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엑셀에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손으로 돌리면 요만큼밖에 안 돌아요. 그래서 새 걸로 새 베어링으로 요 알리에서 한 10개에 한 6,000원에 샀나? NSK가 조금 유명하긴 한데 요거 말고 그냥 얘네들도 다 일반 중국산 베어링을 쓰니까 그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베어링 분리하는 방법 대충 알겠죠? 네, 저는 그냥 여기 가운데 심을 조금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렌치로 살짝 틀어서 여기 틈으로 반대쪽을 탁탁 쳐줄 거예요. 이러면은 베어링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예, 네, 간단하게 빠졌죠. 베어링이 쉽게. 반대쪽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베어링은 다 분해했고. 아, 안 돈다, 안 돌아. 와, 이거 진짜. 와, 힘을 이렇게 줬는데 그나마 한 개는 조금 잘 도는데 이쪽 거는 뭐 빼보지 않아도 거의 뭐 베어링이 맛이 갔을 거예요. 새 베어링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없나 잘 보고. 오, 새 거라 이게 잘 안 들어가네. 센터를 딱 맞춰서 이렇게 허브 넣어주고 바퀴를 조립을 했습니다. 확실히 손으로 돌려도 지금 딱딱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잘 돌죠. 이제 데크에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헛돌 때는 틸트에서 새로 나온 한정판? 한정판 렌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렌치. 병 따개도 되고 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했습니다. 틸트 스티커 하나 딱 들어있고. 요거 외국 애들은 병으로 된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여기 병 따개 역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키체인처럼 갈 수 있게 구멍도 여기 나 있고. 그래서 요게 6mm라 딱 맞아요, 이렇게. 힘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이게 삼각형에 힘을 잘 받네. 오. 됐어. 아, 소리 안 나네. 자, 이렇게 해서 베어링 교환 끝. 교환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소리 안 나고. 오, 잘 굴러. 아, 너무 잘 굴러. 정비 끝. 떨그럭떨그럭 거린다고 그냥 타지 말고 꼭 베어링을 정비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뭐 베어링이 이렇게 비싸진 않지만 딸그락거리면 다른 것도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